아니 우리 뭐야 맨날 집에서 하면 자다가 깜빡해서 해야 돼. 약속 갔다 온 거야? 응. 빨리 끝났네. 빨리 나오니까. 야 우리 추석 특집 그런 거 가져야 되지 않을까? 유명? 연령별 이런 거지. 아 근데 막 추석 때 용돈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뺏기고 이랬던 생각. 진짜 그때는 진짜 돈이 진짜 많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막 가져가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조카들한테 용돈 줘야 돼. 좀 그렇지 않아? 말 잘 듣는 애들만 주면 되지 뭐. 아 근데 걔네들이 용돈을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어. 약간 연령대도 다양하니까. 약간 돈이다 보니까 용돈 얼마 줘야 되지? 이제 알아서 해. 뭘 용돈을 어디서. 슬기야. 나 오늘 회의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 할 말 있어가지고 카페로 올라가. 돈 얘기야. 돈? 나 막 빌려달라는 이런 건 아니고. 뭔데? 나 사실 요즘 내가 막 힘들어. 돈 때문에 너한테 팀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도. 근데 사실 나 학자금 대출 있거든. 거의 하나도 못 갚았어. 그리고 아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기저기 진짜 돈을 많이 빌렸거든. 그런 상황인데. 그래? 근데 너 얼마 전에 국진이랑 10월에 갚아고 하지 않았냐? 그거 짱이야? 그게 뭐야 너? 그것도 빌려서 한 거야? 야 이런 상황일수록 아껴야지. 뭘 그렇게 쓰고 있어. 그렇긴 한데 이런 상황인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뭔데? 진짜 많이 봐. 뭔데? 그 유튜브 수익 있잖아. 그거 일단 내가 나한테 다 들어오고 내가 너한테 반을 주잖아. 그치? 근데 그거를 이 거를 좀 떼서 내가 좀 다 어? 얼마를? 10만 원 1년이라고 했거든. 그게 수익 많고 이럴 때는 10만 원씩 한 적도 있어서 치니까 200만 원 되는 거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.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. 하게 나도 찔리고. 사실 어제 방금에 네가 나와서 만 원짜리 큰 뺨을 때리고 이거는 가수를 해야겠구나. 오늘 말을. 아, 이번 달 수익은 아직 내가 안 줬잖아. 그거는 내가 아직 안 뗄 안 뗄 거야. 진짜 나 뭐 이상 나 이제 그만하려고 막 하는 거 같은데. 아, 뭐 그렇다고 네가 그 돈 다시 준다 그래도 받으려도 아니고. 나는 다시 어떻게든 빌려서 주려고도 해봤어. 근데 친구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다는데 네가 받겠냐고. 네가 받을 애가 아니잖아. 너 내가 준다 그래도. 세상아 내가 너 힘든 상황을 몰랐는데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지. 맞아.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난 지금 거의 심혈불량이야 지금. 맨날 전화오고 나 이러다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거 아닌가 진짜. 너 네가 거짓말 안 하고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진짜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. 야 네가 거짓말할 정도로 돈 때문에 힘들었냐? 네가 굳이 짝살려고 도출해 봤냐고. 아니야 짜증 거 티 안 났어. 나도 몰랐어. 근데 먹어서 몰랐어? 티 안 났어? 그것도 모르긴 했는데. 아 그럼 아프니까 좋았어. 아 그런 거 예뻐가지고 알아? 아 아니야 슬기야 나 이런 년이야. 이런 나랑 이런 인선 양측이랑 계속 레이디션 팀으로 유튜브 유치할 수 있는. 돈 200만 원 때문에 지금 나랑 달라질 거니 많이 안 나오는 거야. 돈 200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 믿으면서 잘했잖아. 지금 신뢰감 하나로 레이디션 여기까지 온 거야. 근데 지금 신뢰감 하나가 깨지니까 지금 뭘 어떻게든 해보고.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. 물론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거짓말보단 나았을 거야. 뭔들 슬기야 이거 받아. 뭐야 이게? 받아 진짜. 이거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해서 가진 돈이랑 그걸 두 배로 넣었더니 400만 원이거든? 아 진짜 미조지표 아니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. 아니야 나 이거 받아. 400이야. 아니야 받아. 이거 내 집값이야 진짜. 아니 원래 것만 더 해주고. 아니야 두 배를 받아요 진짜. 바꿔야겠다. 실례합니다. 노원님들에서 나왔습니다. 은숙이 씨 잠깐 서해 좀 가실게요. 안녕하세요. 범범주의가 어디서 하신 거예요? 지금 막 받은 거예요. 형도 이거 많은 거예요? 다 본인 거예요? 반만 듣고. 아니, 서해 가서 얘기하시고. 좀 더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저 자수할게요. 어떤 자수요? 제가 친구한테 녹화를 했습니다. 녹화요? 증거는 적었습니다. 아, 이 경찰 옷을 이제 5만 원 주고 대여를 했거든요.
5만원 받고 있어요.